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 리주원 교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제가 사주나 타로나 이 점성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어쨌든 운명에 관련된 어떤 공부를 하면서 개운법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숙명인가 운명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 누구 집 아들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지정하지 못하는 운명을 숙명을 상징합니다. 그건 우린 선택권이 없어요. 나라에 대한 선택권도 없고 누구 집 형제로 태어나는 그것 또한 우리가 선택권을 가진 일은 아닙니다. 자, 그게 숙명이죠. 자, 그리고 내가 태어난 날짜도 어느 해 무슨 연도에 무슨 별자리로 태어나는 그것 또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미 나는 우리가 전생이든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일, 부모님들이 어떤 일을 했든 나는 별들의 에너지를 가지고 자, 어느 날 이런 인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자, 상승점에서 그리고 또 태양의 나의 별자리에서 우리는 운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인간이 거기서 잘 살아갈 방법은 없느냐? 자,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제가 맨날 한 번씩 주장하는 건데 배우자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개운법입니다. 이거는 배우자의 선택이 되고 또 하나의 개운법은 사실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기부와 적성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개운법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쉽고 편하고 자, 그리고 아름답게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개운법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자 여러분들 앞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원석을 만난 거는 한 3년, 4년 정도 됐거든요. 자, 됐는데 그게 이제 원속이에요. 자, 이 지금 제가 원래 상시 착용하는 게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것은 라피스 라줄리를 착용하고 있고, 자, 거기에 또 제가 좋아하는 원석, 요게 자수정이랑 요게 지금 장미의 원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제가 항상 착용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사실은 저는 원석 신봉자예요. 그래서 그 기운을 굉장히 믿는 사람인데, 사실은 상담업을 한 지가 제가 제법 됐잖아요. 자, 그랬을 때 사람의 기운을 굉장히 많이 묻어오게 됩니다. 그런 묻어오는 기운들을 저희 사랑하는 원석들은 차단을 시켜주는 어떤 기능도 가지게 돼요. 자, 그렇게 되고, 원석은 제가 어디에도 올린 자료에도 있는데, 얘들은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구와 가장 공명현상을 비슷한 리듬을 가지면서 어떤 공명현상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는 게 원석이 되는데요. 자, 거기에 원석마다 자신만의 간직하고 있는 어떤, 잘 감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잘 끌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거, 자, 분홍색인 로도나이트나, 자, 그리고 그러니까 요 장미수정, 이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끌어오는 대표적인 원석입니다. 자, 그래서 원석 그들만의 고유적으로 가진 어떤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진짜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우리의 운명을 굉장히 좋게 증폭시키는 작용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왜? 얘들은 우리보다 생명이 길고 우리가 없어진 다음에도 얘들은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석을 정말로 잘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 어떤 개운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원석에 별자리별 원석부터 해서 원석을 잘 활용해서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실제로 원석은 우리나라는 뭘 좋아합니까? 금은을 좋아하죠. 자, 그래서 금은을 좋아하기 때문에
원석이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박살이 납니다. 실패를 한다고요. 자, 근데 외국에서는 이미 상당히 어떤 원석들이 보석, 고가에 준하는 보석보다도 더 인정을 받는 게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루비가 있거든요. 루비는 실제로 비싸서 요것밖에 준비를 못 했어요. 자, 그리고 제 반지에 항상 끼고 있는 게이 루비 반지거든요. 자, 그래서 루비는 정말로 고가의 원석이죠. 자, 그리고 굉장히 고가의 어떤 보석에 준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원석을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 인생을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잘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자, 그래서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제가 길 안내자 역할을 여러분들께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인연이 되어서 원석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셔서 좀 멋진 그리고 아름다운 부유한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이루어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정보는 뭐냐면 별자리별 원석이에요. 자, 그래서 원석은 우리 업데이트된 걸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별자리 원석이 있고 자, 그다음에 달달 원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별자리 원석은 제가 별자리는 매주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는 정보이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별자리 원석부터 드리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할 때는 9월의 원석, 12월의 원석, 자, 그리고 1월의 원석 이렇게 해서 그것을 또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별자리 원석은 내 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달의 원석은 뭐냐면 그 달에 빛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달의 에너지를 받는 원석이기 때문에 그 달의 원석을 지게 되면 빛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쩌면은 두 가지의 원석이 있을 수 있다. 겨울이 되면 저도 사실은 이 자수정이 살짝 끌리거든요. 이게 2월이 되게 되면 이 자수정이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공부를 할 때는 요게 제가 요게 라피스 라줄리거든요. 자, 그래서 탐구, 연구를 목적으로 할 때는 라피스 라줄리는 제가 계속 낍니다. 자, 그리고 언어적인 어떤 목 차크라죠. 이목 차크라에 해당되는 것이 이게 또한 라피스 라줄리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감수성도 많이 높이고 표현력도 굉장히 높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석은 다양합니다. 자, 그리고 원석의 품질도 또한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원석은 저가에서 완전 고가까지 그러니까 라피스 라줄리 이것도 2만 원짜리에서 20만 원, 30만 원까지 가는 어떤 원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푸르름이 중요한 어떤 가격의 가치 수준이 되고 거기에서 정말로 뭔가 섞이지 않고 진푸른 어떤 가에 따라서 또한 가격이 틀리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 그 타로 뉴스가 있고 저희는 김해에서는 폴라리스 타로 카페와 저희 아카데미에서 원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와 저희 어떤 대표님, 타로 뉴스 대표님, 에드워드 A 대표님께서 깐깐하게 우리는 제품을 엄선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개운법으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저를 믿듯이 저희 어떤 원석에 대한 정보를 믿으시고, 문의 주시고, 구입도 문의 주시면 저희가 별자리와 시켜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와 함께, 자, 그리고 가장 세상에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또 저희들은 기가 있잖아요. 저희 대표님도 부적도 쓰시고, 거기다가 좋은 길을 위해서 항상 연마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원석은 원석에 생명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저희 타로뉴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저희 대표님 쪽으로 문자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별자리 원석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카메라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자, 원석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팔이 잘 보이시죠? 자,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원석 소개를 양자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심불론 카드에서 보게 되면, 요게 전사 카드거든요. 그래서 전사 카드이면서 이 카드는, 뭐가 되냐면, 양자리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어떤 설명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양자리는 우선 보게 되면, 약간 빨갛잖아요. 자, 그래서 붉은 기운이 강한 별자리를 상징하면서 양자리는 어떠냐면 정렬과 원기를 강조해 주는 어떤 그 원석이 잘 어울리고요. 자, 그리고 파워풀한 어떤 여기도 지금 전사로 약간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파워풀한 어떤 원석이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자, 그리고 근데 양자리들은 굉장히 추진력이 있고 정열적이고 목표의식적이고 그리고 열심히 나아가는 근성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게 있냐면 약간 트러블의 요소들이 있어요. 자,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어쩌면은 화합한 기운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원석이 좋으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이건데요. 자, 이게 좀 특이하게 생겼죠. 약간 네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카넬리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커넬리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양자리의 대표 원석으로 이 커넬리온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커넬리온은 양자리가 가진 어떤 에너지, 밀고 나가는 능력, 파워풀함을 보조해주기도 하고 거기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 관계를 트러블이 나지 않고 화평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이거는 지금 요렇게 약간 갈색으로만 보이는데 사실은 커넬리언 원석으로 팔찌를 만들게 되면 사탕처럼 예뻐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양자리의 어떤 관계성을 좋게 만들고 거기다가 친화력을 높여주고 자, 그다음에 양자리의 본래의 어떤 파워풀한 능력을 보좌해주는 커넬리언이 여러분 양자리의 원석입니다. 자, 양자리 분들, 자,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세요. 자, 요 도래에서도 사실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시고, 자, 뭔가 두근거리고 감흥이 있거든. 자, 한번 가져보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양자리의 원석은 커넬리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황소 자리는 지금 볼 것도 없고요. 볼 것도 없는 게 아니고, 황소 자리의 원석은, 요거도 됩니다. 장미 수정도 되거든요. 지금 보이는 장미 수정도 되고, 자, 여기 보세요. 약간 알 모양 있죠? 요알 모양에, 자, 그 다음에 어여쁜, 자, 이거, 자, 분홍색입니다. 이쁘죠? 자, 그래서 황소 자리들은 뭐냐면, 황소 자리들은 이돌 이름이 뭐냐면, 로도나이트 또는 이거를 로도 크로사이트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장미수정입니다. 그래서 그 황소자리 원석은 로도나이트 로도 크로사이트 그래서 핑크빛 원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황소자리들은 현실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자신을 정립시키는 별자리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사랑의 원석이며 자기애를 강화시키는 이 원석들이 굉장히 우리 황소자리 분들하고 잘 어울립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은 심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주변 인과의 관계성을 긍정적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있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성에게 사랑받는 매력적인 모습과 언행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이 카드에 이 원석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자, 자신을 사랑하게 해줍니다. 자, 우리는 자신을 완벽하게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애를 높여주는
대표적인 원석으로도 장미수정, 요런 로드크로 사이트 요런 것들이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원석, 현실의 토대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더욱더 토대를 튼튼히 할수 있는 어떤 황소자리의 원석이 자 로도나이트입니다. 자, 황소자리 분들, 자 잠시 바라보세요. 힘을 느끼셨나요? 자, 원석들이 그대를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걸 안 했다. 자, 이게 황소자리의 어떤 상징입니다. 이 여자분이 황소자리 상징이니까 금성이 황소자리고 사랑의 원석입니다. 자, 사랑이 황소자리 분들을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쌍둥이 자리가 되죠. 자, 쌍둥이 자리 분들은 저도 쌍둥이 자리인데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은 굉장히 요게 지성과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원석이 좋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대화와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 그리고 정보를 명확하게 정리해 줄수 있는 원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좋아하게 되고 자, 거기에서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쌍둥이 자리들이 성질이 급합니다.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쌍둥이 자리들의 급한 성질을 약간 완화시켜주는 어떤 바다의 원석인 아쿠아마린이 자, 쌍둥이 자리의 원석입니다. 자, 아쿠아마린 듣기만 해도 뭔가 평화로워지지 않나요? 자, 이것은 인어의 어떤 원석이기도 하거든요. 아쿠아마린. 아쿠아마린은 색깔에 따라서 자, 두 종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아쿠아마린 귀걸이죠. 자, 그래서 아쿠아마린 귀걸이가 되는데 이걸 제가 한 번씩 잘 착용합니다. 이건 제 거예요. 이 아쿠아마린은 뭐냐면은 자, 귀가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귀걸이가 사실은 끼고 있으면은 머리 쪽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쿠아마린은 인어의 원석이면서 바다의 원석이면서 사과와 지성을 명확하게 해주고 거기에서 쓸데없는 생각들을 쌍둥이 자리 분들은 쓸데없는 생각들이 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들을 잘 정리해 줄수 있는 어떤 원석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깊은 통찰력과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지력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똑똑하니까,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자, 그래서, 사랑과,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리플래시 시켜주고, 거기에서, 그리고, 어떤, 자, 에메랄드가 잘 구할 수 없는 원석이라면, 아쿠아마린은 대중에게 잘 구해지면서 널리 사랑받는 원석입니다. 자, 그래서 바다와 관련 있는 원석이기 때문에 자, 상당히 마음을 그 물같이 자, 그렇게 이해력이 높은 자, 그렇게 해주는 어떤 원석을 상징합니다. 지혜력도 통통 튀게 해주는 원석입니다. 자, 아쿠아마린,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자, 한번 바라보세요. 마음이 동하시나요? 자, 그러면 원석이 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쿠아마린이죠. 자, 그 다음에, 자, 개자리가 되죠. 요 개자리를 보게 되면, 여러분, 개자리가 어때 보여요? 자, 달이죠, 달. 자, 달이면서 엄마와 아기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사실은, 개자리의 원석은, 우리의 모성애를 상징하는 어떤 것이 되며, 사실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석입니다. 자, 그래서, 모성애를 일깨워주는 원석이면서, 마음의 평화와 안식처, 자, 그리고 임신과도 관련된 원석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하면, 요래 생겼어요. 자, 문스톤입니다, 문스톤. 자, 문스톤이라서, 이게, 요렇게 보면, 약간 은백색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로 약간 신비롭습니다. 정말로 달 같거든요. 자, 그래서 약간 차가워진 마음을 달래주는 어떤 원석이면서 여성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사람을 품어주는 포용하는 능력, 이것을 다 가진 게 어떤 문스톤입니다. 그래서 개자리들은 풍부한 정서를
가진 사람들인데 거기에 계자리들은 너무 예민한 어떤 정서적인 걸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잘 컨트롤해 줄수 있는 것이 여기에 문스톤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문스톤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정을 가져다 주는 스톤이면서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긴장감을 완화시켜 주는 원석입니다. 자, 그리고 모성과 여성성을 강화시켜 주는 원석이다. 자, 계자리 원석입니다. 사실은 카메라보다 실물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진짜 멋져요. 자, 그래서 자, 문스톤 우리 계자리 여러분들, 자, 한번 자, 에너지를 흡수한다. 나에게 흡수한다 생각하시고 자, 문스톤 한번 바라보세요. 보셨나요? 자, 끌리시나요? 자, 원석이 자, 그대들을 부릅니다. 자, 보셨죠?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계자리 거는 이렇게 두고 자, 그다음에 우리 태양의 별자리인 자, 사자 자리입니다. 우리 사자 자리는 어떤 완전 태양이죠. 자, 사자 자리는 리더십이 있고 왕으로 존재할 때만이 그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파워풀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태양의 원석이면서 자, 그리고 화려하고 활동적인 왕의 어떤 삶을 추구하는 어떤 원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루비는 비싸서 못 구해요. 자, 못 구하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루비는 정열과 사랑을 나타냅니다. 열정적인 사랑을 상징하며 루비를 소유하면 건강은 물론 부와 삶의 그리고 지혜, 마음속의 두려움까지 다 물리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비는 왕 중의 왕이죠. 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자, 이게 루비입니다. 제가 가진 게. 자, 루비가 되고요. 자, 잘안 보이죠? 자, 저도 이거를 루비 반지를 정말 끼고 이거 진짜로 야광에서 비춰보면 뭔가 비춰보면 얘만 빨갛게 빛나요. 자, 그렇게 되고, 왼손에 끼거나, 오른쪽, 그 다음 왼쪽 상의에 달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루비가 심장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래서 루비, 사자자리, 루비를 상징하고, 자, 요게 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나요? 자, 요게 루비 반지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제가 능력이 되면 루비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능력이 되면 조금 큰 거를 구하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하고 루비는 좀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거는 원석 100%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루비 자, 한번 쳐다보시고 사자자리 분들, 자, 마음이 동하시면, 루비가 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보셨죠? 사자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원석이, 그 다음에 처녀자리가 되죠. 자, 처녀자리는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봉사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자, 처녀자리 여기에 보게 되면 봉사자의 모습으로 처녀자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굉장히 처녀자리는 완벽성, 완벽주의 근성, 근성이 아니죠. 완벽주의, 그리고 봉사성.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실용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떤 분석을 잘하는 분석주의의 능력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굉장히 잘 정리해내거든요. 자, 그런 것을 자, 보좌해줄 수 있는 이 원석이 뭐냐면, 자, 이쁘죠? 자, 이게 소달라이트입니다. 자, 푸른색을 상징하면서 굉장히 지적인 능력도 상승시켜주는 것이 이 소달라이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처녀자리의 예민함을 안정시켜주고 명확성과 결단력을 도와주는 원석이다. 자, 그리고 확고적이고 현실적이며 다재다능한 처녀자리에
정신적인 불안정, 스트레스, 그리고 예민함을 해결해 주는 어떤 소드라이트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화난 마음을 진정시키고 오랜 감정들을 가라앉히는 진정작용을 하는 것이 이 소드라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를 주고 노력하는 처녀자리에게 의지와 결단력을 강화시키는 능력이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이 소드라이트를 자, 한번 보세요. 이 소달라이트는 어쨌든 푸른빛 계통은 목 차크라와 관련이 있고, 자, 머리 차크라와 관련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언어의 표현력을 높여주면서 정보를 잘 취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고, 냉철한 어떤 사고력을 의미하는 어떤 원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천재자리 여러분들, 자, 소달라이트, 자, 한번 쳐다보세요. 자, 하게 되면 지적 능력을 굉장히 상승시키면서 의지와 결단력을 주게 됩니다. 마음이 동하시나요? 소달라이트가 당신을 부릅니다. 자, 다음에는 천칭 자리가 되죠. 자, 천칭 자리는 여기 지금 바로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얘입니다. 얘가 천칭 자리의 원석입니다. 자, 그리고 남녀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장미 수정이 전형적인 어떤 천칭 자리의 어떤 원석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것도 천칭 자리 원석이고 요것은 팔찌가 됩니다. 요렇게 하면 약간 하얀 빛이 나죠. 그래서 원석과 이 붉은빛의 어떤 장미수정이 천칭 자리의 대표적인 원석입니다. 그래서 천칭 자리의 사고성과 미적 센스를 올려주고 장미수정은 사랑을 대표하는 원석이며 금성에 대응합니다. 이 금성에 대응하는 원석입니다. 천칭 자리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장미수정이 한층 높여줍니다. 그리고 매력을 이끌어내고 애정운을 전체적으로 상승시킵니다. 자, 그리고 여성을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원석입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면서 보편화된 것이 자, 장미수정입니다. 자, 그래서 장미수정은 굳이 우리가 천칭자리 원석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 자, 사랑을 원하고 싶다면 애정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오고 싶다면 굳이 천칭자리가 아니셔도 됩니다. 근데 천칭자리들은 훨씬 그 기운이 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랑을 원하신다면 요 장미수정을 구독자 여러분들 자,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미수정을 자, 한번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이큰거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자, 받아보세요. 마음이 두근두근 하시나요? 자, 그러면 사랑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 사랑을 한번 받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장미수정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원석이 뭐가 되냐면 정갈 자리가 됩니다. 자, 정갈 자리의 원석을 가져올라 하니까 정갈 자리 원석은 또 상당히 제가 좋아하고 자주 착용하는 원석입니다. 그래서 정갈 자리는 별자리 중에서 조금 독특한 별자리인데요. 이 별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집요하고 거기에다가 현실적일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이 정갈 자리는 물의 별자리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감정을 가진 어떤 별자리가 정갈 자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현실과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세계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가진 것 또한 정갈 자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정갈 자리만의 내면의 어떤 사유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뭔가를 이끌어줄 원석이 여기 보게 되면 자, 가넷입니다. 가넷. 요거는 가넷이 아니고 요 원석이 가넷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마 지금 까만빛으로 보일 텐데요. 요게 와인빛 포도주색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와인빛 포도주색이 되고 자, 그래서 이게 정갈자리 원석은 조금 독특합니다.
자, 그래서 담대한 용기를 주고 불안을 이기게 해주는 스톤이 바로 이게 가넷입니다.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는. 자, 그리고 몰입을 할수 있게 해주는 어떤 에너지가 있고요. 또 그리고 가넷은 특이한 건 뭐냐면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강력한 재생의 작용을 하는 원석이면서 원석인데 붉은 원석이고 거기 얘가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면서도 이게 우리의 하부 차크라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부 차크라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어 주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현실적인 삶으로 살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원석입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멋진 원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 원석은 가넷은 있죠. 그리고 고가도 아니에요. 싸면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동양의 경명주사와 비슷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액막이의 어떤 기능 또한 굉장히 강한 원석이 이거거든요. 자, 가넷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가넷을 옛날 해열제로 쓰기도 했답니다. 자, 그리고 가넷을 지니고 있으면 자, 위험을 물리쳐준다. 자, 그런 어떤 일도 있습니다. 자, 일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도 옛날에는 활용을 했다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가넷이 정갈 자리의 원석이면서 강력한 에너지를 원석이면 주는 원석이면서 어떤 뿌리 차크라를 강화시킴으로 해서 자, 현실화시키는 자, 뿌리 차크라는 것은 고정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강한 것이 가넷의 원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갈 자리 분들 자, 하나씩 지니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 안 비싸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한번 알아보세요. 와인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마 동하게 만들 거예요. 자, 정갈자리 분들, 자, 동하시면 원석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가 되죠. 사수자리 어떤 원석입니다. 사수자리의 원석은 자, 사수 자리는 굉장히 탐구심과 그리고 종교성 그리고 먼 곳을 보는 능력들이 가진 어떤 종교적인 사실 별자리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모험심도 강하고 도전 정신도 굉장히 강하고 남성적이면서 낙천적인 어떤 별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우주의 어떤 돌이라고 불리죠. 뭘까요? 자, 굉장히 제가 가진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이해입니다. 예. 자, 제거 라피스 라줄리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 자 가지고 있는 얘가 라피스 라줄리입니다. 자 지구를 닮았죠. 약간 지구를 닮았기도 하고 뭔가 파란빛이 정말 신비로우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어떤 정말 우주의 기운이 느껴지는 원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원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차면은 기운을 느끼는 사람들은 바로 기운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사수 자리에 모험심과 도전심을 보좌해주고, 자, 그리고 통찰을 높여줍니다. 자, 그리고 인격적인 성장을 돕고, 육체, 정신, 영혼의 조화를 주고, 직관력을 키워주는 스톤입니다. 자, 그리고 통찰력을 가져오게 하고, 자, 사물을 깊게, 멀리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원석입니다. 자, 그것이 라피스 라줄리입니다. 지혜의 원석이면서 통찰력의 원석이면서 언어의 원석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원석입니다. 자, 그래서 부귀의 원석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노란빛, 이게 황금빛으로 보인다고 해서 부귀와도 연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황족들이 이 원석을 많이 착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라피스 라줄리는 근데 조금 고가입니다. 그래서 팔찌도 10만 원 이상이 다 가요. 자,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깊은 어떤 연구, 학업 이것을 위해서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 사수자리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자,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바라보시면, 보이시나요? 자, 깊은 통찰력을 주는 라피스
라줄리입니다. 자, 받으세요. 원석이 그대들을 부릅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원석은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 염소 자리가 됩니다. 자, 염소 자리들은 목표와 노력을 계속 열심히 현실적인 면에서 해가는 별자리가 되죠. 자, 여기에도 마스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목표가 있으면 꾸준히 그 길을 향해서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는 어떤 별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염소 자리들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노력을 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실수 없이 굉장히 해내는 어떤 사람들을 상징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원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한 번씩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원석인데요. 이게 여러분 잘안 보이시죠? 오닉스예요. 이거는 부정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튕겨주는 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상갓집 갈 때나 좀안 좋은 장소를 갈때 이걸 끼고 가면 액막의 어떤 기능은 오닉스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서 높은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힘을 지원해주는 어떤 원석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슬픔을 겪고 난 뒤에 그것을 치유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이 오닉스의 원석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오닉스는 대표적인 액막이 스톤이고, 나쁜 일과 나쁜 인물로부터 주인을 보호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상징하며, 중요한 거, 남자들의 바람기도 막아준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자, 오닉스, 자, 혹시나 흔들리는 그이의 마음을 잡고 싶은 우리 구독자분들 계실 수 있죠? 자, 그런 분들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오닉스가, 액막이 작용과 함께, 굉장히 지구력을 많이 주고 어떤 인간으로서 뿌리를 두고 살아가게 만드는 어떤 것을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원석입니다. 오닉스. 자, 한번 바라보세요. 자, 끌리시나요? 자, 그러면 정착할 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해보세요. 자, 다음은. 자, 다음 별자리는 뭐가 되냐면, 자, 귀여운 어떤 요겁니다. 자, 다음 별자리는 귀여운 이 누구죠? 자, 물병자리죠. 자, 물병자리가 되면서 물병자리는 자유로움, 그리고 천재성, 그다음에 이게 지금 황야로 떠나버리는 황야의 무법자 등. 자, 그래서 물병자리들은 창의력과 직관력을 높여주는 스톤, 뭐냐면은 얘입니다. 얘. 얘가 되거든요. 자, 얘가 뭐가 되냐면, 자, 이렇게 보면 얘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얘가 플루라이트입니다. 플루라이트. 자, 플루라이트. 자, 뭔가 바라보다죠.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다라는 천재성의 원석이 플루라이트입니다.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 독창적인 생각, 연구의 발전, 이거 모두 위해서 좋은 것이 이 플루라이트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물병자리의 창의력과 직관력을 높여주는 스톤으로서 풍부한 지식 중에도 독자적인 자신만의 가치관을 구축한다. 그리고 상식에 구애받지 않고 매력적인 사고를 하기에 개성이 강한 사람들을 보좌해주는 것이 이 플루라이트가 되죠. 자, 그리고 플루라이트는 거기에다가 직관력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물병자리에 창의력을 도와주고요. 자, 그리고 명석한 두뇌와 냉정함을 주는 것이 플루라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저도 물병자리에 여러분들 내가 저 행성을 또 가진 게 있거든요. 이게 묘하게 끌리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어떤 복권을 보게 되면 거기에 꼬마 플루라이트가 그 앞에 항상 있거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로 이 안에 다양하게 뭐가 들은 듯 보이는 것이 뭐가 다양하게 뭐가 들어있는 듯 이렇게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자, 그래서 블루라이트 안에 정말로 다른 세계가 있는 듯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독창적인 어떤 아이디어와 자, 그런 것이 약간 보이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블루라이트가 형성되는 과정이죠. 이렇게. 자, 보이게 이게 야광빛이 나는 것도 있어요. 불을 꺼버리면 이게 진짜 블루라이트. 그렇게 보이는 게이 블루라이트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진 독창적인 어떤, 원석입니다. 그래서 창의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적극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자, 물병자리 분들, 자, 블루라이트, 자, 한번, 자, 에너지를 한번 취해보세요. 자, 독특함에 끌리시나요? 자, 그러면 한번 가져보세요. 자, 그 다음에, 원석이, 뭐가 되냐면, 자, 물고기 자리 마지막 남아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물고기 자리 원석. 자, 이거는 지금 물고기 자리를 상징하는데, 천사를 상징하죠. 자, 그리고, 물을 많이 내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기 때문에, 약간 영적이라든지, 정신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이 물고기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치유하는 스톤이 필요합니다. 자, 요게 뭡니까? 자수정입니다, 여러분. 자수정, 우리 익히 건강에 좋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자수정 동굴, 자수정 물. 자, 여기 있는 것도, 자, 여기 보이시죠? 제 여기 안에, 물병 안에 들어있는 이것도, 자수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저는, 잠시 마시고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좀,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자, 그래서 이게, 자,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물을 제가 자주 마시면서 목도 보호하고, 그리고 자수정 아시죠? 자, 자수정을 끼고 술을 먹으면 술이 취하지 않는다. 자, 그런 어떤 설화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료한 사고를 주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자수정 어떤 기능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풍부한 감성과 영감을 주게 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지나친 영향력을 받고 감정이 기복이 심한 물고기 자리들이 자수정을 몸에 지니게 되면 자수정을 통해서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침착해지고 영리해집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게 되고 굉장히 치유하는 어떤 스톤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자, 보세요. 자, 저는 여기도 제가 지금 여기 끼고 있는 것도 자수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고를 명확하게 하고 저는 우주와의 안테나를 세우고 싶어서 저는 또 자수정을 사실은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자수정 많이 주는 또그 뭔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수정이 끌리시나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 생각에 자수정이 많이 끌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영적인 기운이 강하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자, 끌리시면 자, 2월의 원석이 또한 자수정이죠. 자, 그리고 이게 자, 자수정이 몸에 지니면 좋다는 거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오래전부터 자수정 동굴 뭐 자수정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자수정. 자, 한번 바라보세요. 에너지 파워 뿜뿜. 다 보셨죠? 마지막 자수정이 여러분을 자,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별자리별로 원석을 우선은 설명해 드렸고요. 자, 다시 카메라를 옮겨가서 자, 보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미약하나마 여러분들께 원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사실은 원석은 사진이나 화면을 통해서도 에너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저는 많다고 봐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에너지를 받아보시고, 자, 만약에 끌리는 원석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원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크게 성장하고 개운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원석을 믿으면서, 자,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일이나 생활에 임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가장 이 일을 하면서 행운이 저는 원석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좋기는 한데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완전하게 체계적으로 어떤 것을 이룬 분들은 아직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좀 약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석 타로 카드를 만들고 싶고 거기에서 원석의 좋은 에너지를 여러분들께 계속 전하고 싶은 저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편에서 이제 달의 원석으로서 그 달의 원석으로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